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서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네 가지 요건, 그걸 이제 현상학자들은 실존체라고 부릅니다. 이그지스텐셜스라고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실존체, 즉 우리의 몸이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활동을 하는지, 그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을 비교하는 데에도 이네 가지 실존체가 좋은 분석 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실습 과제를, 비교 교육학 실습 과제를 할 때도 이네 가지 실존체가 도움이 된다고 분석 틀로 제시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홈스쿨링과 학교 교육 비교하는데 한번 적용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학습을 하고 홈스쿨링 활동을 해 나갈 때 아이들의 몸은 학교에서 몸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실제 홈스쿨러들의 삶 속에서 그걸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 몸이, 또는 우리가 읽은 책에는 그걸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몸이 하는 활동이 어떻게 더 다른지 그거를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의 몸과 홈스쿨링에서의 몸, 그리고 그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한 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사람 있습니까? 이연애가, 네, 저는 책에서 그 서덕희 교수님께서 처음에 홈스쿨러 가정을 이제 방문했을 때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학교에서 경험했던 그 공감각적인 체험이 너무나도 달라서 그게 몸이 적응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저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는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정해진 시간에 등교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희가 짜여진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 몸이 일어나야 되고 자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하고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학교 시스템 안에서는 몸 자체도 사실 저희에게는 자유가 없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에 반면에 홈스쿨링에서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일어날 수 있을 때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먹고 싶은 밥을 그러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도 한 가정에서는 그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홈스쿨링을 시작하고 나서 아이가 키도 다 자라고, 그리고 건강도 훨씬 더 많이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봐서 저는 그 부분에서 차이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몸은 학교가 규정한 몸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초중등 학교를 거쳐오면서 혹시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을 뭐 몸을 규정하나요? 뭐 그런 건썩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초중등 학교 시절에 여러분들의 몸이 학교가 규정하는 방식대로 학교에 와 있어야 할 시간에는 그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났어야 되죠. 근데 홈스쿨링의 경우에 물론 딱딱 시간표를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게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게 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몸이 좀더 유연하게 좀더 능동적으로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대비를 하고 있죠. 수도키 교수가. 그래서 몸이 좀더 능동성을 갖고 주체성을 갖는 그런 점을 이제 이연애가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서 익히 알겠지만은 메를로 퐁띠라는 현상학자가 지각의 현상학이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지각의 현상학에서 메를로 퐁띠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지각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을 하고
또 우리의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런 우리의 활동이 이루어질 때 그거는 항상 세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지면 우리의 지각 작용 자체가 다시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덕희 교수도 연구자로서 홈스쿨링 공간으로 갔을 때 홈스쿨링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몸이 학교의 몸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낯설었다. 거기에 적응하는 데 연구자도 시간이 걸렸다. 그 이야기를 은혜도 이야기했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우리는 그냥 그게 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세계가 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가거나 또는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갔을 때 우리 몸에 대한 우선 여러 가지 오감이 그죠? 내가 보는 것, 냄새, 내 감각들 자체가 많이 달라야 하는 또 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줄 사람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홈스쿨링을 만나다 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다고 하면 이런 건 어떨까요? 아까 여러분들 자신 입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에 오지 않고 고등교육을 학교 제도 속에서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홈스쿨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옷을 정장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뭘 입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편안한 옷을 입고 있겠죠. 몸이 아마 이렇게 반드시 책상과 의자에 앉아 있지는 않겠죠.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홈스쿨링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홈스쿨링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내 자신의 문제 속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은지 두 사람이 지금 같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16번 은지와 17번 은지가 우리 학급에는 두 은지가 있습니다. 손을 들기도 16번이 조금 먼저 들었으니까 16번 은지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17번 은지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방금 그 은혜 언니가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주체성 선생님께서 능동과 수동으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홈스쿨링에서 이런 주체성이나 능동적인 그런 개인들의 능동성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에 있다 보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너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정해진 체계나 틀을 비판하고 그거를 벗어나서 자기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홈스쿨링을 그런 장점만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걸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학교 교육에서의 그런 정해진 틀이나 체계가 홈스쿨에서도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개인이 나태해져 버리고 계획도 없이 그냥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오히려 집에 돌아옴으로써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학교 교육의 틀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집에서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이 고민스럽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자유롭게 됐을 때 오히려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뭐 24시간, 48시간, 72시간 혹시 여유가 있어서 백수처럼 이렇게 방글라데시라 그러냐 이방저방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혹시 지내게 될 때 그때 그 참 자유로움보다는 도대체 이 몸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까? 좀 뭐 딱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부모들이 염려하는 건 이럴 수 있죠. 사회는 몸에 대해서도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대한 타자의 시선이 있죠. 그래서 항상 타자의 시선과 시선의 질서 속에서 몸이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너무 집이라고 하는 사적 공간으로 들어와서 몸이 부모의 시선밖에 없는 형제 자매의 시선밖에 없는 이런데 혹시 익숙해졌을 때 다시 사회생활을 하러 나가게 될 때 그런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이제 우려할 수도 있겠죠. 아, 17번 은지가 또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예. 아, 저는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니, 조금 몸에 달라도 대한 이야기인데요. 관계없습니다. 예,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제 가르치는 교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선생님의 몸이라기보다 텍스트, 글자,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홈스쿨링에서의 몸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선생님의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의 움직임, 부모님들이 책을 읽는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뭐 직접 어른들에게 양보를 한다던가 하는 그 몸동작 자체가 아이들에게 하나의 교과서가 되고 배우는 그런 텍스트가 몸동작 자체가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몸이 다르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재밌는 이야기를 잘 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예,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몸과 몸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학교의 교사는, 우리도 교사의 일거수 일투족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러나 교사는 교육과정을 대변하는 또는 뭐 교과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만나는 관계인데 비해서 부모들 경우에 부모들이 홈스쿨러의 부모들이 모든 교과를 직접 가르치지는 않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과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게 이제 해주고 그런 이렇게 매니징은 하지만 그죠? 예, 매니징은 하지만 직접 교과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점의 차이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교사는 국어 교사 잠깐 나가거나 뭐 물리 선생님 들어오시고 막 이렇게 또는 학교 있을 때만 초등학교 아이들도 교사를 접하지만 24시간 부모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아이들과 항상 그리고 그 일거수일투족이 교육적인가 아닌가를 부단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부모의 몸이 상당히 좀 이제 긴장 늘 긴장하고 참 힘든 몸일 수 있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대해야 되고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직접 부모의 몸과 관계 속에서 예,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화제를 조금 옮겨서 이제 시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실제 우리 몸과 시간과 공간과 관계는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분석적으로 분리를 좀 해서 생각하긴 하지만 항상 서로 맞물려 있는 건 아시겠죠? 예. 시간 차원에서 학교 교육에서의 시간과 홈스쿨링에서의 시간, 그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예, 우리가 좀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형윤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적 측면에서 학교 교육에서 보면 뭐 국어는 몇 시간, 수학은 몇 시간 이렇게 수업 시수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빨리빨리 이걸 끝내야 되고 약간 양적인 시간 개념에 양적인 시간 축적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했었는데 홈스쿨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질적인 시간 개념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시간적 여유를 즐기면서 몰입점 체험을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양자 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학교의 시간은 상당히 분절적이죠. 예. 교과목별로 이 일정표에 따라서 분절되어 있죠. 그래서 국어를 공부하다가 아무리 국어가 재밌는 게 생겨서 더 하고 싶어도 수학 못하는 아이도 오늘만큼은 수학이 왠지 재밌어졌어. 수학을 좀 더 하고 싶어. 그래도 시간이 바뀌어서 물리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물리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예. 아주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우리가 뭔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절적이고 단위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학습은 항상 이렇게 큰 덩어리고 또 뭔가 그것에 집중하고 몰입을 할 때 이게 시간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게 경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교육의 그런 구조적인 시간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금 형윤이가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점 여러분들이 홈스쿨러들의 체험 속에서 본 예. 혜원이는 오늘 그 감기가 좀 걸렸다고 나한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좋으니까 편안하게 예, 이야기를 하세요. 네. 저는 그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실존체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시간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의 시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는 틀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교육에서 시간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도 제약이 따르는 것이고 또 공간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관계에도 제약이 생기고 또 관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활동 아까 말한 몸에도 그런 자유가 비교적 없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에 있어서 그런 비교를 할 때 저는 가장 가장 큰 영향력 아니면 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비교의 출발점이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참 우리한테 중요하고 마르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그랬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가장 그 핵심적인 본질적 속성 중에 하나가 시간성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학교에는 이렇게 교과별로 이렇게 그 분절되어 있기도 하지만 학년도 분절되어 있죠. 예, 몇 학년 때면 뭘 하고, 예, 그래서 그 몇 학년까지 뭐 어떻게 그 뭘 해야 되고 교과를 뭐 성취한다든지 또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게 열려 있잖아요. 홈스쿨링에서는 검정고시를 친다고 하더라도 몇 살에 검정고시를 치냐 하는 건 최소한의 법률적 욕구만 충족시키면 자기가 검정고시 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대학에 진학을 홈스쿨링을 하고도 진학하고 싶다 그럴 때 남들 다 갈 때 안 가도 나중에 가도 되고 일찍 가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홈스쿨러들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서덕희 교수는 그걸 여유라고 표현을 하죠. 어떻게 보면 여유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유가 충분히 그걸 잘 구성하고 다시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잘 향유하지 못하면 이제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죠. 실제 홈스쿨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런 여유가 아닌 오히려 불안이 되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었죠. 혹시 다른 점을 좀 시간과 관련해서 또 같이 통합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꼭 지금은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시간만 이야기하겠다. 그건 아니고 가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혜원이 친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저는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을 시간 축에서 비교할 때 틀에 있고 없음? 틀이 있느냐 없느냐로 비교를 한다기보다 그 틀에 개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개인이 그 틀에 과연 자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타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에 더 초점을 두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나 홈스쿨링이나 어느 정도 틀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이미 짜여진 틀에 맞춰서 저희의 몸을 거기에 구속시켜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8시 반이나 9시까지 가야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일상의 모든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학교에서 규정하는 시간의 틀에 따라서 좀 누가 정해준 그런 타율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게 있는데 홈스쿨링에서의 시간의 틀은 개인이 보다 좀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홈스쿨링에서도 분명히 시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 틀이 어느 정도 존재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틀이 처음부터 있다기보다는 이제 학교의 틀을 해체하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새로운 틀을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제, 그냥 아마 그래서 새로운 틀들이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